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정기주총이 있었죠. 이외에 IR도 있었는데요. 올해 NDA 일정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R 자료가 한 27페이지 정도로 PDF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참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장에 보면 당부사항으로 이 관계사 질문을 자제 바란다. 아, 미공개 정보에 대한 어떤 대답하기 어렵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이후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HLB도 여기에 좀 해당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회사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HLB 관련한 관계사 질문이라든지 지금 결정 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게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제 HLB 계열을 보면 이제 1985년도에 설립해서 대표사 이제 진양곤, 김동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직원이 한 87명, 사업영역은 본래 이제 복합 소재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주종이죠. 선박하고 파이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해져 있는데요. 이 종속과 관계기업을 보시게 되면 HLB 안에 종속으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있고 이미노미, 그 다음에 하진도 있고요. FA, 그 다음에 HLB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뭐 현대요트라든지 뭐 바다, HLB 라이프사이언스, 베리스모, HLB 테라피틱스 이런 형태로 최근 한 2년 동안 확장을 많이 해왔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HLB가 본래부터 바이오 회사가 아니니까요. 올해도 만약에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을 못 낸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 지정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재무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FA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작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한 1,300억 가까이 되죠. 영업단도 한 400억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이 부분과 리보세라님의 중국 그 매출 로열티 관련되는 부분, 중국 매출 로열티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뭐한 94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자 올해도 FA가 여전히 알코올 수압이라든지 검체 채취 도구 이런 걸 통해서 캐시 플로우가 좋아지게 되면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했던 HLB가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본질적인 연구 개발을 또 진행해 나가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한 어떤 성과다 이렇게 보고 올해도 실적단에서 어떻게 나눈지 이제 분기별로 체크는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좀 거래 정지되어 있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삼성에서 실패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하고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HLB가 원 프로덕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좀 확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뭐 잘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스모 쪽에서는 항암제 쪽에서 과거 이제 킴리아 개발 인력이 들어가서 주축이 돼서 R&D를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베리스모가 진행하고 그래도 이제 카티가 항암제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에는 안구건조증 외에도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이민호에게도 이제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토스가, CRO 관련되는 부분 최대 기업이었죠. 그래서 동물바이오 여기까지 연결하면서 좀 파이프라인의 어떤 강화를 또 해왔던 것들도 그간의 어떤 뭐 성과입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 이제 개발상을 보면요. 가장 뭐 주종이 삼성의 단계에 있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미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이탄으로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거의 지금 뭐 8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미국, 유럽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암 3차, 4차,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NDA로 연결되어서 결과를 내느냐, 이게 뭐, 사실 올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 인디케이션을 좀 달리한 간암 1차라든지 선양암, 뭐, 이 부분.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올해 NDA가,
회사에서는 여러 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민노미계에서는 여기도 보면 교모세포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빠른 게 임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작년 정도에 뭐가 좀 나올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 부분들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에서도 진전 단계, R&D 어떤 진전 단계의 부분이 분명히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3차, 4차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뭐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노제네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3월달, 4월달에 이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단발진 어떤 영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제 유력한 메인이었던 게 리보세라닌이었으니까 리보세라닌 NDA 신청을 위해서 한 발짝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죠. 2020년도 초반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인데 거의 지금 2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제안한 보완 사항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보완 사항이 이겁니다. 이제 약동학 시험 완료. 리보세라님의 약동학, 그러니까 아이탄하고 이제 리보세라님이 그 만들어지는 어떤 그 생산 설비가 좀 다르니까 여기 이제 동일한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임상 데이터 확보관에서 항서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데이터 수령 번역 분석 중인데 이것도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번역 분석인데 자 여기도 이제 결과가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CMC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NDA라든지 허가 라이센스일 때, 이 이제 CMC 관련되는 실사가 중요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FDA 실사 건수가 상당히 좀 급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NDA 추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니까요. 이제 상반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3상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맘하고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환자 모집은 종료가 되었고 이 결과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선양 낭성암 요 부분도 이제 작년도 2월 달에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표준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삼상 가지 않고 이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NDA 신청할 수 있는 요 후보군에 또 들어가는 게 선양 낭성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의사로 편입되어 있는 이민호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테라피틱스에서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모세포종이 사실상 예후가 별로 좀안 좋죠. 예, 악성 내종양 중에 가장 흔한 종양인데 진단 후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뭐 사망을 할수 있는 치료법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치료제 개발을 많은 이제 바이오텍에서 했습니다만 이 성과가 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5년 생존율이 5% 미만이니까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질환이죠. 현재 치료법이라든지 HLB 개발 해명 관련되는 부분에는 지금 이제 신규 치료제였던 진입이 지금 없는 상태고 표준 항암 치료였던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교모세포종에서 감염률이 높은 타켓을 한이 자가유래 수상 세포 치료제에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좀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 ITI 100 개발 현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IR 할때 이제 미래 발전 방향으로 했던 부분이 기존에, 원 프로덕트에서 사업 파이프 확장을 많이 했죠. 리보세라밈에서, 아필리아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작년에 이제 FDA에서 당장 매출이 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매출단.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엔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좀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티닙 관련되는 부분, OKN007 이런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 이제 도입 관련되는 부분과 적응성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민호믹의 ITI 100 관련되는 부분과 베리스모의 카티까지 여러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 학법을 기존의 이제 리보세라님의 이런 어떤 표적 항암제에서 차원을 높여서 확장을 좀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용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로터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도 될 거고요. 그 다음 빔상 CRO, 그 다음에 컨설팅 동물 바이오까지 확장을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컨셉들은 이제 많이 좀 갖춰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지막에 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진양곤 회장이 뭐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예. 꽃이 뭐 펴야 뭐 어떤 꽃인지 뭐알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자 아무튼 올해는 주주들한테 성과로 보답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번에 이제 뭐그 금감원 이슈 이외에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나노제네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좀 기대를 할듯 하다가 결국은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소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 분기마다 실적, 그리고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내에 이제 NDA 관련된 어떤 단초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점이 점점 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는데, 지금 수급상으로는 여전히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10% 이상에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양봉을 내고 좀 조정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는 흐름들, 답답한 흐름들을 3월 달에 뭔가 좀 변화했던 흐름을 가져갔다가 거의 일주 이상 내려와서 오늘은 뭐 그냥 보합세고요. 시간에 지금 100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또 반전이 되어서 중요 라인이죠. 35,000원대가 최소한 뭐 차트상에 좀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이 어떤 변모의 어떤 흐름이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지점까지 종가상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게 넘어가야 이제 4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추세 라인에서 중심을 했던 5만원, 요런 단계들이 향후에 HLB의 윗단에 있는 어떤 가격들이니까, 이 흐름을 가기 위해서 이제 35,000원에서 3월 달에 한번 살짝 이제 좀 부딪히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돌려지는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